연예인들의 실내 전자 담배 흡연 논란은 계속 있었습니다. 뭐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은 연습실에서, 트로트 가수는 대기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웠죠. 당시 해당 가수들은 니코틴 함유가 안 된 전자담배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런 일이 터졌습니다.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전자담배 흡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전에 있었던 제니의 몇몇 논란들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을 포함해 여러 연예인들의 맛집으로 알려진 한 곱창집이 있습니다. 이 가게는 개그맨 출신 정영국이 운영하는 가게였는데요. 정영국은 2019년 라디오 프로그램 배성재의 텐에 출연해 한 썰을 풀어놨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경 가게 앞에는 배난대가 섰다고 합니다. 불법 주차 구역이었기에 주차장에 세우거나 발렛 주차를 권유했는데요. 벤에서는 매니저가 내리더니 딱지 끊겨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었는데요. 그 이후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원래는 생곱창이 나오면 손님들이 직접 구워 먹는 가게였기 때문에 조리를 해주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고 하는데요. 벤에서 매니저 2명, 스타일리스트 2명이 더 내려서 총 7명의 자리를 요청하더니 곱창이 구워서 나올 수는 없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일행은 연예인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정영국은 대체 누가 왔길래 이러나 라고 생각하며 결국 곱창을 조리해서 내주었는데 알고 보니 블랙핑크의 제니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이 썰을 풀고 정영국은 제니의 팬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원칙을 깨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경솔해 보이는데요. 블랙핑크는 2019년 한 스포츠 브랜드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엄청 큰 행사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도 참석했고 또 수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행사가 시작하고 20분이 넘어도 블랙핑크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베컴은 팬서비스를 위해 1시간이 넘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명인까지 참석하는 행사에 더구나 많은 팬들을 기다리게 했었는데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에는 한 시상식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본인들에게 상을 주는 자리인데도 블랙핑크는 또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핑의 전순서로 상을 받은 장도연은 수상소감을 길게 해야 했고 수상소감을 아무리 길게 해도 불핑이 오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무대에서 시간을 때웠어야 하는데요.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행사에 늦는 것은 태도의 문제, 인성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제니는 전자담배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장면은 제니의 독립 레이블에서 본인들이 직접 올린 유튜브 영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니는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것을 들고 있고 거리낌 없이 연기를 내뱉는데요. 문제는 이 장소가 실내라는 것, 그리고 제니 앞에는 스타일리스트가 제니의 화장을 수정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본인을 위해 일해주는 사람의 면전에 대고 담배 연기를 내뿜을 수 있을까요? 많은 네티즌들은 아무리 톱스타라고 하지만 과하다, 아나무인이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니의 레이블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할 말이 있을까요?